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조아연입니다. 서부상권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 감전동에 2600세대 신도시급 배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요.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 감전동 신도시의 중심 역할을 할 반도 유보라 더 그레이튼의 모델하우스입니다. 여러분 함께 둘러볼까요? 상상 그 이상의 도시를 만나다. 네, 반도 유보라 더 그레이튼의 한상우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자랑할 게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네.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? 일단 그 사상 반도 유보라 더 그레이튼은 일단은 서부상권의 중심지에 위치한 사상역 주변에 대규모 단지 아파트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. 일단 주변에 이제 교통 요건은 우선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요. 초중고 대학교까지 학군이 잘 갖춰져 있고 주변에 유통시설들이 이마트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대형 쇼핑몰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거생활로서는 최적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뭐 제가 이제 질문할 것들을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. 사실 아파트를 고를 때 남자는 사실 왜 직장이 멀어도 뭐 엄마가 좋은 거, 아내가 좋은 아파트로 간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머니를 선택을 하실 때 학군 보시고요. 또 그리고 주변에 마트가 있나. 그리고 아파트 안에 좀 편의시설, 문화시설이 좀 뭐가 있을까 많이 보시는데 반도 유보라 더 그레이트는 어떤가요? 1차적으로 교통요건이 잘 돼 있고 지금 현재 해운대까지 지하 고속도로가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. 그것도 이제 개통이 되면 해운대 접근성도 더 좋아지고 주변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초중고 대학교까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한테도 좀 인기도가 높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대규모 단지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, 커뮤니티 시설들이 뭐 골프장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지기 때문에 또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상에 차가 안 다니는 공원화된 아파트로서 그런 부분도 장점이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타입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주부님들이 선호한 그런 편의시설 그리고 내부 동선 자체가 넓게 잘 빠져 있고요. 그리고 수납 공간들이 또 잘 돼 있어요. 그리고 거실이 이면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이 확보가 잘 돼 있습니다. 네. 이 주변에도 지금 재개발 붐이 빌면서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이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. 그렇죠. 자, 그렇게 되면 반도 유보라 더 그레이튼이 나중에 조금 향후의 가치를 또 볼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아파트를 처음 살 때 뭐 계속 쭉 살면 좋겠지만 나중에 팔 때 아니면은 사실 좀 피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? 지금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 주례 롯데가 내년에 입주를 합니다. 그 아파트 가격으로 비교를 해보면 저희 아파트가 현재 반가격입니다. 아, 분양가가요? 예, 예. 지금 분양하고 있는 가격대가요. 그리고 또 저희 아파트 옆쪽으로 해서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규 아파트가 또 공급이 되기 때문에 네. 이 일대에 한 28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살기는 좋을 겁니다. 근데 분양가가 그렇게 절반 이하로 될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? 이건 지역주택조합이다 보니까 현재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은 자격조건이 우선적으로 갖춰줘야 됩니다.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서민주택으로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네. 아까 방금 그 타입별로 소개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. 지금 모델하우스의 타입별로 몇 군데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. 저희가 그렇죠.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예, 그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예. 가보시죠. 예. 모두가 기대하고 당신이 기다려온 놀라운 삶이 펼쳐질 반도 유보라 더 그레이트.
단지 밖에서부터 단지 안 집안까지 당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갖춘 반도 유보라 더 그레이튼에서 풍요로운 미래, 앞선 주거 생활을 누리는 설레는 삶을 시작하십시오.